그리고 제가 이제 쉬면서 그 트위터에다가 대충 그냥 대충 적어놓기는 했는데 그 제가 원래 아 이거 핸드폰 보면서 일정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월요일 화요일에 리타 언니랑 순이 언니랑 보기로 했어. 나랑 일단 다린 언니는 한몸 세트니까 그 굳이 멤버에 누구누구 누구 있다 할때 다린 언니를 굳이 추가를 하진 않을게요. 저랑 다린 언니는 한 몸이거든요. 항상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리타 언니랑 순이 언니를 보기로 했었는데 내가 이제 저번 주까지 몸이 너무 계속 안 좋았었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 상태로 일주일 동안 이 스케줄을 소화하면은 나는 죽음이다 나는 쓰러지고 말 거야 이래가지고 수액을 맞으러 갔어. 수액을 맞고 나가려고 수액을 맞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배가 겁나 아픈 거야. 미친 듯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집에 못 갔어. 그래서 엄마한테 콜링을 해가지고 데려와 달라고. 그래서 그날 이거 나 병원을 가야겠다고 언니들한테 얘기를 하고 병원에 이제 동네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왼쪽 아랫배가 되게 아픈 거야. 그래서 눌러보니까 확실히 더 아프더라고. 그리고 진짜 병원 갔다 와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게 진단하느라고 배를 눌러놓잖아요. 자극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갔다 와서가 진짜 너무 아픈 거야. 미친 듯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막 검사 같은 거안 하고 그냥 대충 눌러보고 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대충 이러한 병이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이 통증을 완화할 약을 처방을 해줘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 진단을 해줬는데 막이 통증이 오래되셨다고요? 다음 주까지도 아프시면은 큰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시고 이게 오른쪽으로 통증이 옮겨가면은 맹장인 거고 혹시 뭐, 막, 설사나 이런 거 하셨어요? 했는데, 아, 안 했어요. 이러니까, 아, 설사도 안 하셨다고요? 애매한데? 이러면서, 의사가 되게 확신을 못, 확답을 못 하고 되게, 이거일 수도 있고요. 저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계속 아프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약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찝찝한 거지, 나는. 일단 약은, 그, 진통제랑 소화 도와주는 약을 받긴 했는데, 약간, 증상이 이 병일 수도 있고 저 병일 수도 있는데 또 이거는 이 병에도 안 속하고 저 병에도 안 속하는 증상이야.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답을 못 내려주고 일단은 그 소화 도와주는 약이랑 진통제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거 3일치 먹어보시고 계속 아프시면 병원을 가보시라 했는데 이제 나는 약을 받긴 했지만 너무 찝찝한 거지. 그래서 그 결국 리타 언니랑 순이 언니 만나기로 한 약속은 못 나갔어. 집에서 쉬기로 했어.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유니쌤이랑 양아찌랑 보기로 했잖아. 유니쌤 양아찌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안한 거야. 가서 아프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약 먹고 너무 아파서 그날은 진짜 너무 아팠거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약 먹고 푹 쉬고 그 다음날이 돼서 아침에 큰 병원으로 갔어. 큰 병원에 가서 이 CT를 찍었죠. 대충 진단도 받고 검사를 팔에 주사바늘 구멍이 4개야. 나 지금 수액 맞았던 구멍이랑 피 뽑았던 구멍이랑 주사 2개 넣었던 구멍 해가지고 주사바늘 구멍이 지금 4개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진짜 검사를 다 했어요. 뭐 소변검사, 혈액검사, CT 뭐다 했어요. 다 했더니 나 진짜 이런 병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 골반 우렬증후군이라고 이 병이래. 근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혈관이 원래 혈액순환이 이렇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느려가지고 느린 쪽이 이제 혈액이 빨리빨리 못 지나가고 뭉치면서 붓고 그 부으면서 또 혈관이 또 꼬여가지고 통증이 나오는 게 우렬 증상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증상 중에서도 그 증상이, 그러니까 우렬 증상이 나타나는 곳을 우리가 저희가 아기 때 쓰는 혈관이 있어요. 안쪽에. 이쪽에 그안 쓰는 혈관이 있어. 이쪽에.
아기 때만 쓰고 안 쓰는 혈관이 있는데 이쪽에가 우렬 증상이 나타나서 원래 CT에 여기가 하얗게 찍히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기가 하얗게 이렇게 계속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밑에 쪽, 그러니까 장 쪽? 배 아래 부분? 내가 통증 엄청 심했던 부분 있잖아. 왼쪽 하복부. 그쪽은 심지어 어떻게 되었냐면 부어가지고 꼬였어. 그러니까 부어가지고 혈관이 꼬여있는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아팠던 거야.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도 안 된대. 그러니까 수술을 진짜 정 아프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할 수는 있대. 수술하는 사람 많긴 한데 그 수술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혈관을 그냥 아예 막아버린대. 끈적끈적거리는 뭐라 그러지? 약을 넣어가지고 아예 그 혈관, 어차피 안 쓴 혈관이니까 그거를 막아버린대. 막으면 이제 통증이 좀 덜해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100%가 아니고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서 그냥 만성이라 평생 달고 살아야 된대. 아플 때마다 그냥 진통제를 먹으면서 지내야 된다고. 나이가 좀 있었으면은 그래도 수술을 권장을 하겠는데 나이가 좀 어리고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아플 때마다 그런 식으로 버티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그냥 뭐 지금도 이미 진통제 맨날 먹으면서 지냈으니까 그러겠다고 했지. 이게 근데 되게 애매한 병인 게 그러니까 왼쪽 하복부가 아프면은 막 무슨 과민성 장증후군 아니면 뭐 어떤 병 아니면 뭐 장염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 이 병이 우렬 증후군이 골반 우렬 증후군이 진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 조영제 넣어가지고 CT 촬영을 해서만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비슷한 증상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에 세균이라도 발견되면은 바로 이건 장염입니다 아니면 뭐 염증이 있으면 뭐 장염이다 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세균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라고 진단이 되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면은 얘 통증만 있고 병을 모르니까 당연히 동네 병원에서는 못 찾는다고. 아 결국은 장이 소화기관 문제 쪽이 아니라 혈관 문제였던 거야. 증상이 되게 많아. 나는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계속 오래 가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그날 생리통인 줄 알았어. 내가 아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이구나 해가지고 내가 원래 심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심하구나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게 끝나도 계속 통증이 계속 가니까 어? 이건 좀 아닌데?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계속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송할 때 맨날 진통제 먹고 방송을 했었거든? 근데 뭐 이제 뭐 병이라도 뭐 때문에 아픈 건지라도 알아서 좀 후련해졌어. 그래서 검사할 때 이제 공복으로 검사하러 가야 되잖아. 너무 배고팠는데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래가지고 장 문제면은 계속 밥 못 먹는 거야? 입원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검사 끝나고 나니까 아 물 드셔도 돼요 해가지고 바로 물 그냥 벌컥벌컥. 그러니까 이게 그 통증이 옮겨갔네. 내가 막 허리가 아팠다가 아니면 아 내가 진짜 어제 너무 아파서 병원 갔을 때처럼 복통이 오던가 과민성 장증후군 아니면 뭐 그리고 이 증후군이 있으면은 그냥 만성 피로도 이게 원인일 수도 있고 아 만성 피로란다 만성 두통도 이게 원인일 수도 있는 거고 배가 자주 아픈 것도 이게 원인일 수도 있는 거래. 되게 애매해. 이게 우렬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해가지고 뭐라고 하나 꼭 찍기가 애매해서 되게 진단도 엄청 애매해. 그러니까 의사쌤도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해줄 때 아 이게 너무 애매한 게 하면서 골반 우렬 증후군이라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원인도 많고 증상도 많아서 예, 검사를 이렇게까지 해보는 거 아니면 찾기가 힘든 병입니다 하면서 희귀병까지는 아니고 여자들은 여성분들 중에서 많대요. 이런 거 은근 많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심한 병 아닌 게 어디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니 그리고 원래도 맨날 진통제 달고 살았어. 자주 아파가지고 그게 이것 때문인지는 몰랐을 때도 이젠 병을 알았으니까.
야무지게 진동차 챙겨 먹어야지.